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도 이제 막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네,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좀 어떤 점이 좀 요 상담을 통해서 개선되시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구나.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화가 나시고 뭐 이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답변을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불성실하다고 느꼈대요. 그래갖고 모를 거면 왜 오는 거야? 아니 시간하고 돈을 들고 모를 거 아니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할 바를 정리할 거야.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아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예, 알게 되셨다고 해요. 너무나 공감했고 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딱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세요? 만약에 강성진 씨가 이분들의 선배라고 딱 가정을 하고 우리 나르샤 씨랑 이제 고나은 씨랑 김동완 씨 선배라고 가정을 하고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야, 내 쏠게 이제 이랬어요. 네네. 그런데 저 좋아하죠. 네. 약속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남았어요. 다 출발했어요. 갑자기 야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다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취소 전화를 받을지 우리 한 명씩 해볼까요? 선배인데 밥을 취소하는 상황이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가 막 먹자고 막 시간 꼭빼라고 예. 말해서 악역이네요. 막, 네, 시간도 옮기고 말했어요. 막 운동도 막 취소하고 막. 아 그래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출발했어요. 그래. 네. 나르샤. 야. 그 있잖아 우리 식사 네. 약속했던 거 말이야. 했죠. 아 내가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네. 갑자기 취소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 장난하지 마요. 아니야 이거 진짜로. 그러실까봐 모범 택시 탔어요 지금 차도 안 잡혀가지고 그래? 장난하지 마요. 금방 갈게요. 야 르샤야. 네네 예 말씀하세요. 있잖아 예, 그거. 엘리베이터예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일단 잠깐만 내가 네. 다시 한번 스케줄 체크하고선 다시 전화할게.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전화할게.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르샤야. 르샤야, 내가 나은이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저 르샤 아니 나은이에요. 자, 르샤야. 내가 나은이한테 대신 좀 전화해 줄래? 내가 지금 같은 분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세요? 선생님, 나은이구나. 그래, 선생님 어디세요? 저 지금 출발했는데요. 아 그래? 네, 지금 지하철 탔어요. 어디세요? 나 있잖아. 나은아, 차분하게 잘 들어. 네? 내가 말이야, 지금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약속을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선배님, 저 어느 선배님이 고기 사준다고 해서 막 어제부터 굶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니 이거 진짜. 네 그러면 다음번엔 소고기 사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소고기 세 근 사줄게. 진짜 야, 진짜 미안하다 나은아. 다음에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네 동환 씨. 야 동환아. 네 선배님. 야, 그래도 지금 고기 미리 구워서. 요즘 바로 딱 드시라고 다 미리 구워놨습니다 지금. 야 굽고 있네? 네. 근데 왜? 야, 먹고 있어. 근데 왜, 아무도 안 오시는 것. 동환아 네.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갑자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못 갈 것 같아. 일단 그 굽고 있는 고기는 좀 먹고. 저 계산은 따로 내가 가게 가서 할게. 그 먹고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너 좀 포장해서 가라.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보통 그래도 나르샤 씨랑 나은 씨는 이렇게 약간은 기분 나쁜 티를 조금은 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동환 씨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침묵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우리 보통 다 이런 범주예요.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보통 침묵하거나 아니면 뒷담화하는 거죠. 아 네 그러실 수 있죠.
진짜 웃기지 않냐? 네. 아,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일, 감정 이런 거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데 말을 못 하지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언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음주 가무 좀 하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아버지들 한창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음주를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얌전히 주무시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엘사 돼가지고 집을 다 얼려버리거나 자는 여러분 막 계속 깨우죠. 일어나. 일어나, 아빠 누구 때문에 이래요?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 그러다가 또 엄마랑 뭐 싸우고 이러면서 하여튼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날은 보통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근데 굉장히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리고 혹시 많이 크게 싸우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면서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좀 더 빨리 먹고 평소보다 약 8분 정도 일찍 등교하게 돼요. 자,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분 있어요? 아버지, 술 좀 깨셨어요? 와, 어젯밤에는 인간이 아니시더라고요. 아,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양육과 음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보실 때 된 것 같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놓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쪽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입장에서 정리되시면은 얘기하고 협의되면 다시 동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대우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해결 상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안전한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언어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식한다고 하더니 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걱정, 그렇죠? 외로움, 분노, 배신감,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침 5시에 들어오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별로 없어요. 엄마 뭐라 표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신가? 아유, 난 죽은 줄 알았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감정을 알까요? 그 감정 알 수 없어요. 아빠 어떻게 느끼죠? 무섭다 혹은 세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을 조심시키죠. 너도 조심해. 니네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담백하게 말하는 방식은 많이 잊어버렸고요. 좀 약간 돌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알아들어주길 바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남아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 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계란 사귀지. 계란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마. 그 치마 입지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 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아이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렇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아,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는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야 막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너도 얘기하면서 나는 뭐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땐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부대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묻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막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뭐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잡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오래 걸려서 오빠 같은 사람 보다 천만다 천만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셨거든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우리 나르샤 씨는 어떠셨어요? 떠올려보고 싶은데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누구랑 첫 연애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다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때는 얘가 첫사랑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걔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한 38 되다 보니까 누가 첫사랑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혼돈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뭐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고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야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얼음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 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니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미니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해주고 웃긴 얘기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미니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미니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미니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미니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미니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미니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미니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미니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 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니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겁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아우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아이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아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창고 진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와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섹스. 그러니까 섹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함을 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섹스가 굉장히 딱 쾌락적인 측면, 자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 또 사회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의 측면, 또 책임의 측면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성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의 의뢰에서 20, 30대들에게 물었어요. 성에 대해서 가장 지식을 많이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 1위가 어디였냐면 인터넷이었고요. 2위가 형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죠. 그 회사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했어요. 보통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데 지인 혹은 동료, 친구가 나오지만 형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다 형들에게 전수되나 보다면서 번외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린 협의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까?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폭력? 그쵸.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콘돔 있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두 개 준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래는 임신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 왜냐면 100%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 근데 잘 얘기 못하게 되죠. 근데 왜 일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조신한 여자. 그쵸? 그 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장남, 그 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엄청 봉쇄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혼란됐다.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 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 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숨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나 많은 부작용들이 예, 있죠. 그다음에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야. 일기처럼. 여기까지인 듯. 안녕, 아듀, 아듀, 아듀.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일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퀴즈를 하나 볼 건데요.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가장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네 개 중에 한 개가 있어요. 자, 1번 지적 능력이고요. 2번은 출생순위는 몇 남 몇 째 중 몇 째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3번 경제적인 안정, 4번 그날의 기분이에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적 능력. 네, 2번 출생순위. 네, 3번 경제적인 안정. 네, 4번 그날의 기분. 기분 안 좋으면 큰일 나죠. 네, 그래요. 어디를 가나 다 그날의 기분이 압도적으로 다 손을 되게 많이 드시는데요. 정답은 2번이에요. 출생순이에요. 몇 남 몇 째로 태어나서 성장했는가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과의 의사표현, 어떤 그 힘, 힘의 균형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한테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되게 약간 격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아니... 우리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띠동갑을 데려왔어. 아니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결혼을 해도 돼요? 네, 해도 됩니다. 자, 12살 차이 어떤 의미인가요? 출생신고 시간차 12년. 그거 외에는 별 다른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12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자가 3남매 중에 장녀고 남자가 3남매 중에서 막내예요. 이 두 사람이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누가 더 역할 기능, 결정 이런 것들 더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12살이 어리지만은 장녀로 살아온 여성이에요. 이게 출생순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에요. 자, 형제관계 어떻게 되세요? 우리 강성재 씨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3남매 중에 막내. 네. 저는 혼자예요. 혼자? 네, 아, 왜도? 그러니까 막내기도 하고 막내기도 하고 첫째이기도 한 혼자. 네. 전 둘째인데 오빠, 남동생 이렇게. 저만 혼자 여자예요. 저는 띠동갑 편이었습니다. 늦둥이에요? 네. 정말 좋으시겠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방석형분들 첫째. 이렇게 성실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첫째들은요. 기본적으로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요. 걱정이 많고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고 성실하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모든 출생순위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근데 개인의 이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첫째라 그렇구나. 이런 막내 같으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아주 좁은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이렇게 내 편의대로 재단하면 안 되고요. 보편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면 첫째들은요, 왜 책임감이 강할까요? 첫째로 태어났다고 해서 원래 다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원래. 그쵸? 근데 왜 강해졌냐면 엄마가 개발시켜줬죠. 엄마가 어렸을 때 동생을 맡겼어요.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 동생 손 꼭 붙잡고 있어. 엄마가 없으면 네가 엄마야. 막 이러죠. 진짜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죠. 그리고 엄마가 막 설거지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기 입에 구슬 못 넣게 잘 보고 있어. 이러죠. 나도 입에 구슬을 이미 넣고 있는데 나도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엄마가 나한테 막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통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걱정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의 걱정, 가정의 걱정, 대소사, 부모님이 아픈 거, 집에 돈이 좀 모자란 거, 막 이런 걱정 다 자기 걱정으로 흡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첫째들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관찰해본 바 통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째들은 본인이 의식하지 않지만 어떤 신념이 좀 있으시냐면 내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분 중에 정말 전형적인 첫째의 특성을 보이는 분이 있었어요.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벼 먹으라는 거예요. 비벼. 비벼 먹어. 아, 괜찮아요. 전 별로. 비벼 먹어. 음식물 쓰레기가 3조야. 막 이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레이어드 스카프 있잖아요, 여자들. 근데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제가 한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두 번 돌려. 아, 괜찮아요. 원래 디자인은 그게 아니야. 제일 예쁜 거는 두 번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쪼매줘요. 제 막 마음이 막 쪼매시는 것 같고 막 이래요. 그래서 원래 부부 갈등도요. 첫째하고 첫째끼리 결혼하면 통제가 만나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되게 높아요. 어머니 칠순잔치 어디서 할까? 호텔에서 밥 먹을까? 아니 뭐 요즘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 있어? 여행이나 한번 가자, 가족여행. 아니 인공관절 놓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여행을 가, 응급실로 가시려고 그래. 이때 동서도 첫째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해외여행은 어때요? 이러면서 이제 각자가 이제 내는 이 통제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동생이 되게 많았던 첫째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갈등이 많이 해소돼요. 자녀들을 돌보면서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우리 둘째, 셋째 가운데 끼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위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 옆자리 분께서 좀 막 이렇게 사랑 가득 담은 시선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우리 나은 씨, 정체성의 혼란이 기본이에요. 원래 기염받는 막내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생겼어요. 엄청난 적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안 가요. 계속 살아요. 계속 또 있고 눈 뜨면 또 있고 자고 나도 또 있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기본이죠. 우리 놀이동산 한번 가보시면 한번 관찰해보세요. 아이 셋 온 집은요. 첫째는 아빠가 손잡고 가고요. 막내는 엄마가 아기 때하고 가고요. 둘째나 셋째는 고모나 이모가 오지 않는 한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는 얻어 샜지만 누구의 보폭에 맞춰야 될지 알 수 없는 방황을 계속해요. 이게 그냥 인생 여정이라고 보면 돼요. 생각해보세요. 동생 한 두 살, 세 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갑자기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지? 이 집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아기가 엄청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언니를 관찰해보죠. 언니가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언니를 따라했어요. 하여튼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뻘짓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래서 노선을 접고 동생을 관찰해보았어요. 동생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사랑을 받고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쁘대요. 그 동생을 따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기 짓 하지 말라고 혼이 났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가? 정말 고독한 고민이에요. 둘째, 셋째들은 정말 이런 고독한 고민을 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구도에 민감하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언니 거 물려받았고 애기니까 양보해. 이렇게 되면서 독립성은 또 약간 결여되는 특성을 보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두 가지가 안 어울리잖아요. 경쟁적이면 독립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리고 불공평에 아주 민감해요. 우리가 회사에서도 같이 생활할 때 후배들이나 신입들 중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컴플레인 걸 수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제가 먼저 휴가 가는데 이번에 먼저 휴가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얘기할 수 있어요. 막 눈을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막 저희들이 막 아씨 요즘 애들은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 이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약간 애정어린 시스라운으로 혹시 너 둘째니?
물어봐 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가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가 셋인 분들은요 가운데 아이는 특별히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페셜하게 해줘야 돼요. 그 걔만 따로 불러서 짜장면 사줘야 돼요. 탕수육. 너만 사주는 거야. 해. 그 걔만 5만 원 줘야지 돼요. 너만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스페셜하게 받아야 공평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이렇게 실실 웃죠. 막 이러면 언니가 너 왜 그래? 그럼 아니야. 이러면 이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니네가 모르는 특별한 게 나한테는 있다. 이래야지 공평하다고 느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막내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막내? 네, 막내도 많으시네요. 막내들은 되게 귀엽게 생겼다 그래요. 저도 귀엽죠? 막내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져요. 아주 편안한 양육을 경험했고요. 존재 자체로 사랑받았고 하지만 약간 결정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첫째가 8시까지 한글을 몰라면 어떻게 되죠? 엄마가 거의 반 미쳐요. 앉아. 이 동네에서 글자 못 쓰는 애 너밖에 없어. 너 그러니까 자꾸만 새우깡 못 집어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엄마가 혼나요. 자, 그런데 막내가 8살까지 한글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얘는 아직도 한글을 모른다. 너무 귀엽죠. 똑같은 엄마, 똑같은 상황인데 얘 사람이 얘 달라지죠. 첫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딱 기준점이 높았다가 막내에겐 굉장히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게 되죠. 하지만 이제 스스로 결정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결정할 때 어려워서요. 막내들은 뭐 이렇게 의사결정할 때 되게 많이 물어봐요. 막 계속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결혼할지 말지 또 물어보고 헤어질지 말지 또 물어보고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특성이 있어요. 자, 마지막 외동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억울한 게 외동이에요. 외동은 이기적이다라는 편견이죠. 정말 근거가 없어요. 외동은 그냥 딱 단순히 외동으로서의 출생순위의 특성만 가져요. 저도 아이가 하나인데요.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기가 어떻게 되세요? 네, 하나예요. 못 써. 막 이래요. 뭐 이렇게 어디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밑도 끝도 없이 못 써. 뭐 외로워서 못 써. 뭐 해서 못 써.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편견이에요. 외동들은요. 가장 관계에 여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간다는 것을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롭고요. 단 친밀한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눈을 뜨고 태어난 순간부터 어른하고만 살았어요. 또래 집단하고는 요즘에야 어린이집에 일찍 가지만 저 때만 해도 어린이집 안 갔잖아요. 저희 딸 유치원 1년 다니면 잘 다녔다고요. 7살 때 들어갔고 8살 때 입학했어요. 그러면 7년 동안 어른들하고 사는 거잖아요. 저희 또래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에서 항상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 거리감이 있는 거를 희귀고물이 같다거나 막 이기적이라거나 지 생각밖에 못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은 앞으로 외동하고 섞일 때 진짜 정보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외동은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저희 애기도 이제 남자애인데 말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엄마가 말을 많이 하니까 얘가 말을 잘 하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애기한테 한번 작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약간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무슨 결혼식 사진 보면서 엄마 결혼식 사진에 네가 없네? 어디 갔었어? 이럴 수 있는 거야? 왜 내 결혼식에 안 온 거야?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저 애기가 그때 8살이었는데 색종이로 막 이렇게 적고 있다가 한숨 쉬더니 저를 딱 보면서 원래 엉뚱한 거야? 아니면 엉뚱하고 싶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안 맞는 사람 있죠. 쟤랑은 진짜 너무 안 맞아. 쟤는 정말 도대체 왜 저래? 야, 우리는 상극이야. 막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정보를 가지시면은 아는 것만으로도 그냥 편안해져요. 아, 그래서 안 맞았구나. 이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지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넓은 프레임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고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이런 생애 주기 측면에서 서로 가족을 좀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엄마, 사춘기 딸,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급격한 호르몬의 이 불안정에 나오는 이 감정의 격변은 거기에 이 감정 표현 못하는 아버지가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자꾸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야, 진짜 너 갈수록 이상해져. 당신은 왜 어린애였고 애를 받아주지도 못해? 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버릇없게 그러네? 이러면 이제 가족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겠죠. 그거 아니고 그냥 사춘기와 갱년기의 만남이에요. 그냥 그 시간을 잘 산에를 계속 잘 가시면서 잘 지나가시면은 이제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돌아오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때 좀 갈등이 잦아들 수 있어요. 우리 나르샤스 이랑 그 고나은 씨는 어머니께서 갱년기를 지나실 타이밍이죠. 어떠셨어요? 네, 지나셨죠. 근데 저는 어쩌면 엄마가 갱년기였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제가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갱년기를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 우리 엄마는 되게 편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라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에 엄마는 되게 혼자 와서 외로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나중에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어려움들을 잘 넘고 또 넘어서서 서로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서로 간에 서로가 컨텐츠가 되어드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흑역사 다 알고 그 다음에 싸이월드 다 폐쇄해야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과의 추억을 제가 되짚어봤을 때 제가 한 20살 때쯤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세탁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세탁소에 그 커피 자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커피 자판기가 무려 커피가 얼마였냐면 400원이었어요. 거의 23년 전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왜 400원이었냐면 우유랑 커피가 따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려 스틱이 따로 딱 나왔어요. 그 스틱이 딱 나오는 쾌감 때문에 우리가 400원을 이제 맨날 들면서 이제 그 고급 커피를 이제 마셨어요. 그 세탁소 앞에 시멘트 턱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집 어려운 얘기. 엄마 아빠 사이 안 좋은 얘기, 어젯밤에도 뭐 싸우셨던 얘기, 좋아하는 오빠 얘기, 그래서 그 오빠랑 네 오빠랑 내 오빠랑 겹치는구나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400원짜리 커피 마시고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비싼 커피도 아니었지만 그때의 만남들이 굉장히 지금도 더 애틋하고 우리 그때 너무 좋았지, 너무 재밌었지. 그리고 그때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그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콘텐츠가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만나면 소비해요. 시간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음식, 고기를 소비하고 이제 술을 소비하고 그다음에 섹스를 소비하죠. 그런데 서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너와 나 자체는 소비하지 않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 기타 등등의 것들을 소비하죠. 근데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너와 나,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반드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지 돼요. 첫 번째는 히스토리예요. 인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아주 러프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는 4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여기 찌질했다 뭐 이런 얘기. 나는 그다음 떡볶이 매운 거 좋아해. 우리 집은 시장이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상대방이 다녔던 학교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 같이 가는 거죠. 이런 거 되게 재밌는 데이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패밀리예요. 가족에 대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냥 러프하게. 우리 집은 아빠는 여자 좋아하고 그다음에 엄마는 돈 좋아하고 할머니는 오빠 좋아해. 우리 집에 삼촌이 고르는 별로 말 없고 그냥 뭐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진 않아. 뭐 그냥 그 정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슈예요. 이슈는 뭐냐면 패밀리와 히스토리의 진실이죠. 우리 집의 비밀.
내가 말하기 어려운 것. 우리 집 남아선호 사상 너무 심해서 나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던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빠 만난 거,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어떤 이슈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슈는 만난 지 최소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굉장히 관계가 어느 정도 돈독해졌을 때 풀어야지 돼요. 어떤 여자가 가지고 있는 플롯이 이거라고 쳐요. 나는 집이 5살 때 망했다. 10살까지 태백에서 살았다.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할머니가 나를 키웠다. 내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다. 이게 어떤 여자가 가진 플롯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이 여자가 만난 지 딱 얼마 안 됐을 때, 안녕하세요. 집이 5살 때 망했고요. 태백에서 10살까지 살았고, 할머니가 저 키웠고,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오셨고, 제 친구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요. 느낌이 어때요? 조금 내가 감당하기엔 좀 뭔가 어려운 그 기운이 있어. 그런데 이제 한 6개월쯤 지나서 철수가 여은이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자 이러고 막 커플링 가져왔어요. 그날 커플링을 보면서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이러면서 사실은 나 5살에 집이 망해서 10살까지 태백에 있었고 할머니가 나 키웠고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왔고 나는 걔 독구밖에 없었어 라고 그 타이밍에 얘기를 한다면 철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독구는 어디 있니? 독구 어디 있어? 데리고 오자. 독구까지 애정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혹시 자기가 지금 맺고 있는 오랜 연인이나 부부끼리도 서로에게 마음으로 들어가는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서로에게 지도를 잘 그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도 어떤 훌륭한 어른, 훌륭한 성인에 대한 이미지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상종 철수님은 훌륭한 어른 하면은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공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훌륭하다라고들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로 떠오르는 말은 성공한이 떠오릅니다. 네, 사회적으로 성공한. 네, 또 어떠세요? 현명한. 현명한. 많이 못 봤다. 많이 못 봤다. 창의적이에요. 네. 정의로운. 정의로운. 믿음직한. 믿음직한. 네. 여러분도 떠오르는 말 있죠. 뭐 독립적인, 합리적인, 스마트한, 뭐 현명한 이런 거고요. 뭐 예를 들어 뭐 치대는, 눈물이 많은, 뭔가 유약한. 뭔가 약간 우유부단한 이런 이미지는 잘 우리가 떠올리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훌륭하다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나요? 내 인생의 중요한 슬픔의 순간에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성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서양 발달 이론에 근거한 거죠. 서양의 남성 학자들 중심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굳건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 분리가 확실하고 독립적인 것만이 꼭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위로의 어떤 관계는 아니거든요. 서로 기댈 수 있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인이 아파했을 때 해결을 해주지 않아도 그냥 같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거리감 없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겠지만 적당히 치댈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근데 그 관계라는 게 언제나 명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스스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생각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치댈까?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독립적이지 못할까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치대는 관계에서 치유는 시작된다는 거죠. 일방적인 말, 내 감정 표현을 소통이라고 만약 생각해왔다면 상대방과 부정적인 감정도 불편해도 잘 다루고 또 우리가 지배적인 이미지를 벗어나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꺼내고 그렇게 관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맺어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관계들이 더 오랫동안 잘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른이 되고 잃어버린 감정이 있지 않느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없어진 감정이 하나 있어요. 뭐. 다른 여성에 대한 호기심. 그러세요. 결혼 후에 다른 호기심. 다른 여자를 봐도
야,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예쁠까 이런 게 없어요. 전 진짜 옛날부터 느낀 게 서경석 씨가 진짜 순수한 게 본인이 진실된 얘기를 하지 않을 때 엄청 티가 나요. 이렇게 이뻐야 웃어요, 서경석 씨는. 맞아, 맞아. 이게 거짓말할 때 쑥스러워하면서 그래요, 왜 이렇게 내리고 왜 약간 다른 여성에 대한 호기심. 거짓말 할 때 이렇게 티가 나요. 아이, 제 거짓말 아닌데. 저는 아무래도 어른이라기보단 저의 삶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면 약간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아, 그래, 뭐 이 정도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오게 되면서 예전에 그런 옥탑방 생활하고 막 이럴 때 그때 행복 지수가 지금보다 낮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때 행복 지수가 오히려 더 높았으면 높았다. 높았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비슷한 걸 느낀 점이 경남 진주 출신입니다. 아주 그래서 서울을 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여학생들도 너무 이쁘고 그 사투리만 쓰는 친구들 사이에다가 저 이름이 원래 석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석배야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 이쁜 석배야. 진주는 석배라고 그러거든요. 석배야 이러다가 석배야 그러죠. 저는 제가 아닌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꼭 서울 와야 되겠다 해서 서울을 갔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살아보니까 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그때는 또 외국 영상물에 미국 메트로폴리탄이나 네. 이탈리아 스칼라 오페라소를 막 본단 말이에요. 꼭 저기를 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또 유학을 갔었어요. 로마도 가고 밀라노도 가고 또 가보니까 또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에서 미넨도 가고 뭐 헬싱키도 가보고 다 가봤어요. 뉴욕도 가고 다 가봤는데 또 그때 되니까 또 별로 뭐 감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 지방 도시 가니까 편안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처음에 나 서울 올 때 그 서울역 앞에 그 벽돌색으로 크게 된 그 뒷빌딩이 있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저게 어떻게 안 무너지고 맞아. 그대로 있는가. 맞아, 맞아. 서울타워 책받침이 내가 있었거든요. 서울타워에 있는 책받침. 그걸 실제로 보는데 가슴이 뛰어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다 이런 공통점이 네, 있나 봐요. 저도 되게 이제 진짜 트렁크 가방 하나만 들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그랬는데 이제 티 안 내려고 아저씨 하나로 카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 부산에서 왔어요? 아저씨 에요? 왜요? 그러니까 아저씨 부산이 하나로 카드고 여긴 그냥 보통 카드. 되게 억양만 고치면 억양만 올리면 되게 티 안 날 줄 알고 그때 알았어요. 이러면서 교통 카드 하나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간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설레임 같은 거라면 소풍 가기 전날 나는 3일 전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 김동한 아나운서인가? 그려가면서 저기압이 날아와서 기억난다. 1014 헥토 파스칼에서 이쪽으로 보면 저기압이 오겠습니다. 이거면 알지도 못하면서 애기인데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보는 거야. 내 소풍 날 날씨가 어떻게 되나를 그렇게 맞아, 봤던 그런 설레임이 있거든요. 운동회 막 날 전날도 그랬고 어렸을 때는 눈이 내리면 눈이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막 신나가지고 뛰어나는데 눈 떴다가 딱 밖에 눈 왔으면 야 눈 왔다 하고 뛰어나가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 오면 이제 차 막히고 사고를 해 걱정. 남자가 눈에 대한 설렘이 사라지는 때가 언제죠? 군대. 군대. 군대 들어가면 눈에 대한 설렘은 우리 네 명의 형제가 처음 만날 때 무슨 꼼장어집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반갑습니다. 대답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저런 건데 대신 해주는구만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네. 와. 서로가 일을 안 해보거나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어요. 저도 경석이 형이랑 일을 안 해봤어요. 의외로 그렇구나. 그 상중이 형 만나는 거랑 경석이 형 만나는 거에 대한 설렘이 좀 있었어요. 난 요즘도 매주 설레요. 매주. 우리 하 교수님은 어떤 설렘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새 작품 뭐 만날 때거나 그러면 학교에 있다 보니까 신입생들 들어오면 항상 설레고 오늘도 솔직히 설렜습니다. 올 때. 오늘 아까 뒤에서 이제 같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자리에 앉아 계시지를 못하더라고요. 긴장해가지고 설레고. 예. 그래서 제가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 떨려가지고요. 희석이가 얘기한 거는 어른이 되어가면서 없어지는 감정이 설렘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쉽게 생각하면 익숙해짐 때문에. 아, 그렇죠. 그리고 수많은 경험. 맞아요. 이제 새 것이 없는 거죠. 맞아요. 감정마저도. 가족 여행을 갈 때 어릴 때 나는 설레였는데 내가 아빠가 되니까 가서 예약 어떡하나, 숙소 마지막 날 방이 하나가 부족한데 어떡하나. 또 결국은 여행 갔다 온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맨 마지막 거야. 아이고, 집이 최고야. 맞아. 진짜. 호주 가면 카피가 집 나가면 개고생이 나올 정도로. 그랬기 때문에 이 요즘 설렘이 없다라고 이게 오늘 주제가 된 거예요. 아니요, 근데 저는 그때 사귀었던 여자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요?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나가는데 냄새 나길래 그 친구 쓰는 향수였고 외모도 닮았고 휙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는데 이제 앞에서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탁 돌아서 앞으로 탁 돌아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참 보니까 그 앞모습을 볼 때 어떤 표정을 가지고 보셨나요? 저 정도 나이 되면은 그 정도는 금방 쉽게 합니다. 이렇게 싹 앞에 돌아가가지고 모른 척하면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런 설렘이 저희들한테는. 근데 네. 그분은 완전 반대였을 것 같은데 이분은 설렘인데 그분 두려움. 깜짝 놀랐겠죠. 공포. 왜 자꾸 따라와. 막 전화해요. 아니 다 있으실 건데 그 집 얘기인데 예전에 뭐 헤어졌던 여자친구 집 같은데 혹시 동네나 가보셨습니까? 주로 많이 따라갔죠. 저는 저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어요. 아니 그런 데 가면 그 살던 동네 같은 데 가면 그런 두근거림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 가곡도 있습니다. 그 현재명 선생의 그 집 앞이라고. 언제나 그 집 앞을 지나노라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며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그 가곡이 하나. 그 사람과 데이트했던 곳을 그렇죠. 지나가도 그럼, 신경 쓰이고 네. 표현을 안 하는데 신경 쓰이고 이 뭉클한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고등학교 때 좀 버스를 한참 타고 가는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그 버스 정류에 가면 그때 당시의 설렘이 뭐였냐면은 창덕여고에 여학생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우리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창덕여고는 여기에 약간 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접시처럼 생긴 모자를 이렇게 핀으로 꽂고 진짜요? 흰색에 검은색 교복을 입고 여고생이? 여고생이 그때 당시에 맞아. 근데 나하고 같이 버스 정류 타는 그 여학생을 매일 같이 본다고. 근데 이름도 몰라. 학년도 몰라. 근데 자주 나한테는 굉장히 천사 같은 여학생이었어. 그럼 아침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을 한 20분을 걸어가요. 그럼 거기서 서서 그 여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설레임,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205번 북부 운수라는. 아이고, 아직도 기억하시잖아요. 205번. 운수회사까지 기억하시죠. 그때 그 이게 205번. 여자들은 약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스킨십 같은 거 있잖아요. 스킨십 같은 거에도 되게 설레였었거든요. 저도 대학교 때 첫 CC가 있었는데 계속 뭐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앞에서 막 싸우고 나서 됐다마 이제 부장한테 됐다마 치아라마 안 사귈 거다 이제 하고 딱 가는데 갑자기 걔가 되게 소심한 애였는데 갑자기 그 가는 칼을 드라마처럼 여기로 훅 잡는데 두근 타이밍이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이 타이밍의 이 스킨십이 다 그냥 녹아내리더라고요. 잘할 거가? 이제 잘할 거가? 이렇게 이제 바로 다. 근데 뭐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는 막 여름에 또 이런 거 듣다 저러 가라. 듣다 막 붙지 마라. 우리가 이성에게 설렜던 순간을 물어봤거든요. 남자 1위 뭘 것 같으세요? 눈이 마주쳤을 때 눈웃음을 짓는 순간. 여자랑 눈이 마주쳤을 여자가. 때? 네.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자가 뭔지. 눈웃음 짓고 있을 때 설렙니다. 순수하다. 네, 남자들이 그래요. 여자 1위는 먼저 하세요.
무언가 집중하는 모습을 이건 알죠. 남자가 그렇게 나왔어. 아니 그래서 나는 내 아내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집에서 TV에 집중하거나 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되게 일에, 남자가 자기의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데. 여자들은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서로 이렇게 얘기가 잘 통한다거나 어떤 그 내면적인 부분에 굉장히 설레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저는 남편도 가끔 글을 이렇게 써주거나 문자 같은 걸로 갑자기 시를 갑자기 뭐 뜬금없이 막 보내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연애할 때도 그런 거 있어요. 뜬금없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혜수가 을왕이로 오뎅 하나 물어 가자 이래요. 을왕이로 자랑도 세자 이거야. 갔어요. 갔는데 진짜 이제 오뎅을 어묵을 이제 하나씩 딱 그냥 먹었죠. 진짜 배고파서 간 게 아니니까. 그러더니 이제 딱 가니까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을왕리는 그냥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나? 물 빠졌는데? 그랬더니 바다 수바이가 바다 수바이가 바다 수바이가 이런 거. 이야 바다 수바이. 그래 이게 순간 연애할 때는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가끔 먼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요 직업이. 그래서 이제 보통 공사가 있으면 미리 이제 먼저 막 새벽에 출근할 때가 많아서 겨울에 이제 그냥 혼자 자고 있고 이제 먼저 나갈 때가 있죠.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진을 하나 딱 찍어 현수가 전화가 와요. 아 여보세요. 겨울인데 목련이 핏다. 난 진짜 뭐 그럴 리가 봄인데. 그러니까 사진 한번 봐라. 딱 보니까 앙상한 나뭇가지에 눈이 쌓인 거예요. 봐라. 목련 아이가 목련. 딱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자는 약간 이미 내 남편이지만 굉장히 좀 섹시하고 되게 좀 설렐 때가 있죠. 여자들이 탄주를 먹을 때 있잖아요. 난 그때 여자들이 그 바라보는 데서 사랑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 그 여자들이요 힘들게 먹었어. 걔라고 내려놓으면서 다들 와 할 때 좋아하는 남자 하나가 있어. 그때 마지막 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와 한번 보여주세요. 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해서 잠깐 2초나 3초 보잖아요. 남자들 못 봐요. 눈 이렇게 해서 피해요, 제가. 아니, 요즘 어디서 그런 걸 본 거예요? 어? 요즘 어디서? 아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하더라고. 사전을 찾아보면 설레이다라는 말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가라앉지 아니하고 들떠서 두근거린다. 근데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계속 들떠 있다. 그건 좀 안정되지 않은 감정이 아닌가? 그렇죠. 그지? 그러니까 뭐 안정감이나 익숙함과는 좀 반대 방향에 있는 단어죠. 그래서 좀 그렇게 늘 그렇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떤 설레임보다는 때로는 좀 이렇게 익숙해서 오히려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다. 뭐 그런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익숙함의 대명사가 부부 아니겠어요? 부부. 그렇죠. 제 아내하고 이제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가 제 흉내를 내요. 아니 이런 거 말고 아주 그 아주 미세한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다 이런 거 할 때 있거든요. 그거를 흉내내 여자가. 실제로 보면 귀여우시겠다. 여자가. 그럴 때 아주 귀엽고 그리고 제 춤추는 거 흉내. 저 이렇게 춤추고 이거를 막 딸하고 둘이 연습해서 말투는 안 해? 제가 나가 말투는 정성호가 내고요. 네, 그것까지는 힘들죠. 이럴 때 좀 더 이게 참 내 여자구나 나랑 함께 가는. 네, 저는 설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자극이 올 때 우리가 설렘을 느끼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자극이 지나친 상태, 쉽게 말하면은 피로에 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설렘이 나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익숙한 걸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지나치게 힘들 때 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정말 편한 사람하고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둘이 맥주나 한잔 하거나 얘기나 좀 하거나 이러고 싶어하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지금 이제 내 한계치니까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 익숙함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과 익숙함 속에서 가끔씩 찾아오는 설레임을 내가 계속 찾아 나가면서 사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